전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날 출연하셨다. 예. 예.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나왔는데 야, 아까 아침에 네. 여기 잠깐 저 교수님의 네. 오프닝 멘트를 들었습니다.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생각이 없으면 용감하다. 예. 이게 참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정말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식하고 용감한데요. 네. 사람 편은 직업을 가져가지고 힘까지 있으면요. 무식하고 용감하고 힘 있으면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사시미 칼을요. 네. 주방장이 가지고 있으면 요리 도구지만요. 네. 깡패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씁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이 방송만 아니면요. 네. 더 세게 드릴 수 있는데 네. 최대한 울컥하는 감정도 억제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방송 끝나고 우리 담벼락에 가서 욕이라도 하자고요. 예. DJ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미래지향적 대승적 결단이라고요? 네. 아닙니다. 과거를 잊은 통큰 굴욕입니다. 네. 더 말씀드리면 제가 참 그럴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박한촌 그 전 행정관님은 청와대 굉장히 오래 계셨었죠. 그래서 한일 관계의 변화를 저는 솔직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네. 물론 참 오늘도 주제가 벗어나는데 네. 외교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주고 받는 겁니다. 그렇죠. 거래 관계죠. 네. 49를 주고 51을 받았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도대체 저는 무엇을 받으려고 이걸 했는지 정말 정치적 지지도를 위해서 아주 풀 베팅하는 그런 도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뭘 받아왔는지 국민 앞에 정확히 안 하면요. 정말 이거 돌 맞습니다. 아니, 줬어요. 아예 다 줬어요. 지금 이제 통큰 굴욕 그랬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어제죠. 얼마 네. 전에 참 그랬는데, 어제인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모릅니다만. 네. 이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본 신문들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 오늘, 네, 저 우리 성희롱 네. 기자가 쭉 와서 보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네. 우리나라 윤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타이틀을 적었더라고요. 일본을 잘 모르지만, 거기 보면 윤 씨 노 방문되어 있습니다. 윤 씨 노. 일본어 노 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래를 향한 대승적 결단을 하고, 일본 신문 타이틀에 윤 씨가 일본을 방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 얘가 참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베 전 총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죠. 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신문에 아베 씨가 총 맞았다고 이렇게 보도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참 완전히 알로 보는 거고. 아, 제가 이제 감정을 좀 수술해야 되는데. 끝난 다음에 좀 아닌 같이 것 같아요. 나와서 담벼락에 가서 시큰 욕이라도 합시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할 약과 연고를 이게 정말 외교적 결단이고 미래를 향한 대승적 결단이면은. 약과 연고를 일본 가서 받아오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장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네.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 정부에 그동안 했던 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성한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거기 앞에다 뭐를 붙이냐면은 사죄와 반성을 했던 일본 정부들을 개성한다. 우리 스스로 사죄와 반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일본이 도대체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왔던 전통을 계승한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신사참배 갔다는 정부의 기조를 계승한다는 건지 뭔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좋게 해결합니다. 자 길에 가는 누가 너한테 물어봅니다. 저 이뻐요? 그럽니다. 어 정말 이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래 이쁘다 그러는데 집에 와 우리 국민한테 와가지고 오 일본이 나 예쁘대 그럽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 이거는 물론 외교라는 게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네. 저는 정말 우리 국민이 아픈 만큼 예? 꼭 받아오십시오.
정말 이거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프게 했습니다. 당연히 치료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외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외교적으로 실리를 위해서, 미래 외교를 위해서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다 찬성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 민생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성과요, 반드시 국민 앞에, 여러분들 앞에 가져와 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참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러한 외교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면요. 계시다가 너 들어오지 마. 그럴 거야. 오지 마. 그러면요. 외교 빵점입니다. 3월 16일 날 양 정상회담 취소. 그렇구나. 아니, 그 가져와야 됩니다. 아니, 잘 아시잖아요. 그 프로토콜 다 있잖아요. 예. 그 전에 다 기본적인 협상을 하고 둘이서 이제 악수하고 막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 이미. 지소미아도 복원한다.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달라. 어? 뭐 내놔라.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너 돌아가. 야, 일본 하나다 공항에 그 윤석열 윤 씨? 윤 씨의 전용기 착륙시키지 못하게 해. 그럴 거야. 아마. 쇼는요, 교수님. 예. 연예인이 하는 거지. 네. 대통령이 하는 게 쇼 아닙니다. 대통령은 쇼를 하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직업을 내가 지금 어떤 직업으로 네. 한국의 유명 한류 연예인으로 일본을 가시는 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가시는 건지 분명히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정말 인식 안 하면요 정말 무식한 사람 됩니다. 제가 감정을 상당히 추스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최대한 제가 온화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진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그렇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뭐 빈부 격차만의 문제도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3.1운동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전 국가에 대한 문제고 기업에 있는 오너, 재벌도 마찬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국가적인 문제고 국민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자 가서 이제 기시다 총리한테 며칠 안 남았어요. 3월 16일인가 17일만. 그렇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저는 미국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네. 일본이 사죄 반성을 넣든 안 넣든 그것은 이번에 그거 다 환영한다 그럽니다. 미래적으로. 네. 일본이 사죄에 그걸 넣든 안 넣든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 그럽니다. 제가 머리에 탁 떠올랐습니다. 예. 카사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때 이후에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보면요, 정말 일본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적 외교권과 자주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야, 그거 보면 정말 최고로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돌렸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먹고 말 거야. 그건 누구 둘이 간게 일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독립적인 외교권과 주권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참 불안한 아침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 불행이요. 네. 다시는 안 되기를 네. 제가 정말 백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끝나고 나서 담배를 가서 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DJ가 얘기한 대로 담배 가서 욕이라도 좀 하고. 예. 그 비서실수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원래 박근혜 때 예, 예, 비선실세 예. 폭로하신 분이 윤석열의 지금 비선실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 참 저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네. 그런 일이 그런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이야기가 제게 들려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분이 솔직히 이건 제가 때가 되면은 저도 참 공개를 하겠지만 네. 그 비선실세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네. 통화하는 것을 중요한 어떤 저 결정을 하면서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그런 말까지 누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딱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은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 모독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되면은 명예훼손이고 문제가 됩니다. 네. 자기는 분명히 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편하시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틀어주시죠.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전해들은 거기 때문에 저도 네.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부터 저와의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아. 그런데 참 그 불행한 예측을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제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네. 약 11개월 예. 될 때 비선실세 문제를 처음 논의했고 이야기했고 정인의 문건, 예. 문건이죠. 그다음에 12개월 될 때 소위 말하는 VIP 채찍권 가로 열고 정윤의 최순실 국정개입 동향 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때 민정에 계실 때 예. 그랬는데 지금 아마 정권이 출범한 지가 그때 비슷한 시기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비슷한 시기인데 벌써 그런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비선실세라는 게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마다 다 있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핏줄이 비선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나한테 정치적인 내가 어려울 때 정치적인 도움을 준 내 멘토가 비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둘 다의 공통점은 말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는 네. 나는 아무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선실세가 되냐면요. 네. 자,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 최고의 정치적 경험과 지식과 연륜을 갖춘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네.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뽑은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분들이 비선실세에 비선들한테 저렇게 놀아날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분이 퇴임하신 다음에 네. 오임 있어가지고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분 정치적 경륜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탁 되고 나니까 예.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구루 같은 사람들이 몰려든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대선 과정을 도와줬던 정치적 멘토가 있던 전부 다 자리를 요구하더라는 거죠. 다 자리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대선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 다 싸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데 되고 나니까 이게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 요구하는 도둑놈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저는 자리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밖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누가 제가 그 비선실세 국정원당 문건을 갖고 가니까 제가 그 멘트를 그대로 드릴게요. 네. 그 딱 보고를 드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승승장구 1인지와 만인천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비서관 내는 아무 욕심이 없대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들으니까 저게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가지겠다는 말씀 들리는데 역시 그분이 우리나라 공작 정치의 달인이셨죠. 그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산 북극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했지 않습니까? 네, 누군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말씀 왜 제가 그러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다 이제 전부 다 자리를 요구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대통령을 뽑은 걸로 대통령이 당선된 걸로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뒤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도와. 그리고는 한 면을 더 붙이죠. 언제든지 부르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말이 밖으로 딱 전해지면요. 나가는 순간 그건 나갑니다. 왜 나갔느냐? 자, 대통령을 독대하려면 부속실 거쳐야 되죠. 의선 비서실 거쳐야 되죠. 그다음에 해당 수석실 거치죠. 대통령이 그 소유한 보안소님 있지 않습니까? 네. 보안소님 불러도 최소 세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어디를 거치냐? 11문이라고 청와대 들어가는 정문이 있습니다. 거쳐야 네. 되죠. 본관 들어가는 본관 데스크의 경호과장 거쳐야 되죠. 안내하는 의전비서관 거쳐야 되죠. 수행실 거쳐야 되죠. 부속실 거쳐야 되죠.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거쳐야 됩니다. 근데 네. 이래도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 차 번호도 확인 안 하는 보안소님입니다. 차 번호도 신분증도 확인 안 하는 논스톱 보안 손님입니다. 완전 VIP구만.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제가 장담합니다. 그 사람을 두 번 이상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밖에 소문 착 다 퍼집니다. 왜냐? 우리나라 기업이나 한 자리 하려고 내가 금융권 회장 가려고 하는 사람들요. 대통령이 누구하고 친하지? 하다 못해
내가 재판을 받아도 재판장이 누구하고 친하지 하고 하는 이건 우리나라가 정적인 문화, 인명문화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 대통령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 불러서 들어. 이제 이러면 제이 비선실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선실세가요. 네.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네. 이 약간 소위 말하는 핏줄을 재배한 비선실세.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 말씀드렸죠. 권력은 핏줄이 왼수고 측근이 왼수고 기업은 핏줄이 왼수다. 이게 핏줄이면서 측근이면 이건 더 왼수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소위 말하는 핏줄이 왼수가 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서. 예. 아 저는 현철이. 우린 누구나 참 말씀드린 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정기관 입장이 대통령이 결재를 했는데 다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바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루만에요.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요. 그래서 야 역시 이게 대단하구나. 근데 이 가족이 아닌 비선실세가 요즘 들어 설치해가지고 많이 이제 애를 네, 먹고 네. 지금도 그런 말이 나오죠. 네.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요. 뭡니까? 이게 보면 약간의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비선실세가 대통령이 부르면은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 돈을 들여가지고 소위 정보를 한다는 사람은 정보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좀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 보고서 예. 준비하고 가겠지. 다. 보고서를 준비하라 말로 막 갑니다. 아, 머릿속에 넣고 갑니다. 지금 솔직히 비선 나오는 사람도 글도 쓸 줄 모르고 뭐 저 잘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제가 접근한 들으니까 이 양반은 자기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은 한 시간, 두 시간을 이야기하면요. 거액을 주고 그 사람 말을 녹음을 한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그걸 이동하면서 계속 녹음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지식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은 야, 이 사람 이거 대단한데?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또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약간 신기까지 있으면요. 한 번씩 그럽니다. 예측까지 해줍니다. 미래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요. 이 전보로 가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전보러 가는 사람. 예. 열 개를 물어보는데 두 개만 맞으면은 이게 100점짜리인 줄 압니다. 나머지 여덟 개 안 맞은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지. 속된 말로 변호사한테 갈 때는 현금 준비하고 무당한테 갈 때는 쌀 담그고 가라 그러는데 그런 말도 있는데 니들이 원래 그렇지 않아 넘어갔는데 이 한두 개가 맞지 않습니까? 오오. 얘 봐라. 이거 맞네. 최순실도 그랬나요? 최순실도 좀 신기가 있었나요? 신기라는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네. 예, 조금 예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최순실도. 예. 최태민 목사도. 아, 최태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입에서 접근할 때 어젯밤에 그러니까 비선실세들이요. 이 권력자의 최고 아픈 부분이 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영예 시절에 가장 아픈 게 뭐였겠습니까? 어머님을 흉탄에 잃은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솔직히 아버님도 그 일 이후 충격을 많이 받으시고 참 그분도 훌륭한 대통령이시지만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연문이 많지 않습니까? 뭐 허리 아래 이야기는 허리띠 아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연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공허해지죠. 그걸 딱 파고 들어갑니다.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아. 여사께서 유경수 여사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영예를 잘 보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한번 녹아버리는 거지 쫙. 레드 선 됩니다. 그럼 체면에 걸리는 거죠. 실은 예전에 그 전 대통령의 삼남매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관천 전 행정관님이 비선 실세다 이거야.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부터 했겠어 다. 저는 딱 그렇게 합니다. 뭘 합니까? 이 사람을 정말 멘토로서 원한다면은 이 사람한테 공식 완장을 채우십시오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야 이거 사고 터진다 싶어가지고 14년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신 거 알고 있고 네. 참 또 나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달래러 갔는데 저도 참 식견도 훌륭하고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실로 들어오시죠 그랬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은 그 밑에 3인방 개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는 말이요? 문고리 3인방 네. 얘기하시는구나. 예, 네. 그러면서 내가 그럼 뭘로 들어갈까요?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요? 아니 내가 김기춘이랑 같은 급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꼭 그러시면은 제가 옛날에 경험에 의하면은 대통령 특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특보. 예, 특보는 이 자리가 이 권력의 크기는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죠. 네. 특보는 사무실이 비서동이 아닙니다. 비서동은 본관하고 떨어져 있죠. 위민관 1관 2관 하면 걸어서 한 뭐 12분 거리. 저같이 이제 약간 몸이 쪄가지고 운동하려고 빨리 그러면 한 7분 거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YS 때 박관용 비서실장님이 비서실장을 퇴임한 이후에 대통령이 특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 방을 하나 마련해 특보를 했습니다. 그 특보를 하게 된 배경도 저는 이제 알고 있죠. 왜 아니 근데 특보를 네. 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공식적으로 완장을 차게 되면요. 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것저것 박주어 받지 않습니다. 입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공무원이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공식 직함을 가지면은 조심하지.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장도 없고 예. 청와대는 예. 대통령실은 그냥 거의 VIP급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어? 그리고 뭐 자주 받고 예. 그럼 그 소문이 쫙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 파리떼들이 다 그 혹시 커피 전문점 가시면은 예. 여러 가지 마이스 커피도 하고 예. 많이 하죠. 예. 그 빨대가 아주 작은 요만한 스틱부터 이 작은 빨대, 큰 빨대. 네. 그다음에 뭐 이 아이스크림 들어간 큰 빨대 주지 않습니까? 비선 실세를 부르면서 얘한테 완장을 안 준 거는 얘한테 입에다 큰 빨대 하나 딱 꽂아 준 겁니다. 네 마음대로 아이스크림이고 얼음이고 다 빨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완장을 차지 않습니까? 감시하는 눈이 많아집니다. 자, 그렇지. 공식적으로 측근 관리하죠. 민정에서 관리하죠. 다 보는 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딱 잘못이 걸리면은 이것은 형사적으로 공무원 범죄입니다. 부패 범죄면 됩니다. 근데 비선 실세를 갖다 여건할 방법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책임이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예, 그리고 돈 뜯어먹고 뭐 인사 개입하고. 예, 받는 액수도 다른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 공무원들은 그렇지. 자보다 1억 이상 받으면 특경과법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까지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끊겨봐야 5년입니다. 끊겨봐야 10년이고. 근데 혐의가 정확해야지. 예. 근데 뇌물죄 공범으로 엮이면은 경제 공동체에서 공범으로 엮이면은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가 추가되면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겁이 없어요. 소위. 천공이나 권진 이런 사람들은 뭐 걸린다 그래도 뭐 그렇죠. 뭐 범죄 혐의가 아니네. 아 솔직히 제가 말입니다. 예. 천공의 변호사면은 네. 참 이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네. 가르쳐 주세요. 예. 딱 대통령실이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하고 연관 관계 있는 걸 증명해 봐. 실제로 증명이 없잖아요. 그럼 그래서 1달러 선이 딱 끊어지게 되겠죠. 천공은 야 내가 그러면은 뭐 법사고 스님이고 뭐 종교 다른 종교자죠. 네. 제가 다음에 그 사이비 교주 있지 않습니까? 수사한 적이 참 많거든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오늘 1탄.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겁니다. 야 내가 달라 그랬어? 지가 알아서 가져오는데. 근데 또 소위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비서실세들한테는 알아서 킵니다. 탁 작게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줄 때는 많이 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뭐로 생각할까? 저 사람하고 나와기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선들은 안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이다의 손으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럼 그 돈 받아와 뭐 몇 억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거 받아와서 뭘 해줘야 대가로 그 사람들은? 원하는 자리를 주는 건데요. 아. 자리를 줄 때도 있고 어떤 대로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제가 2013년도에 모 금융지주의 회장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네. 전 전화가 다 왔어요. 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전 회장이 좀 빨리 퇴임해야 내가 회장을 가는데 자기가 쇼핑백에다가 앞바다 5만짜리 신권을 참 말씀드리기도 힘든 몇 억을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 얘기하더라고. 그걸 쌓아가니까 그 전임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지금 드린 돈이 얼마였는데 너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 자리를 나보고 지금 빨리 나가달라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야, 이거의 더블 정도면 될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죽습니다. 그 사람 지금 우리 민정에서 내사 대상입니다. 아예 5만 원짜리 한 장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저한테요. 되고 난 다음에 고맙다. 야, 그때 만약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싸가지고 갑니다.
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비선실세분이 언론에 쓰는 말하면 죄송합니다. 예. 공영 방송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상파입니다. 어. K모 사장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K모 사장 후보를 많이 밀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됐어. 예, 됐는데 이 사람이 사장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한 열흘 동안 소위 말하는 담내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친한 뭐 변호사하고 밥을 먹는데 그러더랍니다. 요즘 뭐, 어? 그 사장 잘 있어? 되기 전에는 말이야, 나한테 운이 닳도록 전화 오더니,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지났는데, 열흘이 다 돼가는데 전화 한 통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또 콩탁 말을 전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날 딱 와가지고 무릎 꿇고, 늦어서 송구합니다. 근데 그분이 언론사 사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 듣고, 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선들은 말입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아니 오늘은 그러니까 예 대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오늘 딱 방송하면서 박관천의 비선 실세라고 저희가 정기 프로그램 만들어야겠어요. 오늘은 너무 많이 풀어놓지 마시고요. 예. 하나하나 오늘 이제 비선 실세가 박근혜 때 비선 실세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정도 수준만 좀 얘기하셨단 말이죠. 예. 거기에 얽히는 암투라든가 뭐 비선 실세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다음 비선 실세가 꼬꼬락하고 망했을 때는 예. 어떤 일이 발생하시는 거니까. 비선 실세 때문에 그 정권이 망하는 결과나 과정. 이게 시리즈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통화해서 네. 박관천의 비선실세. 여러분들 네. 앞으로 저희가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에서 박관천의 비선실세라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예, 정말 예. 이 비선실세 때문에요. 예. 그 대한민국 헌정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런 네. 불행한 과거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윤석열 흥미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때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향후 불행한 과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아들이라든가 뭐 동창 예. 이런 사람들 비선실세는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부인이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요. 예, 부인이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점쟁이가 비선실세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박근천의 비선실세에서 하나하나 좀 파헤쳐서 그런 우리 말, 국가와 예. 나라를 위해서 한번 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사회적 아픔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화해서 한번 그 한번 짜보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